지금 당장 이제 집에서 승윤이랑 놀때 언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분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발성하고 표현 언어 이해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성은 승윤이가 옹알이 양도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말을 못해도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성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발성을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이나 촛불을 입으로 부는 거, 나팔 불어서 소리 내는 거, 뭐 프레질이라 그러죠. 입술로 이렇게 부 하는 거. 그다음에 혓바닥 차기, 그다음에 볼을 부풀렸다가 터뜨리기, 그다음에 엄마랑 같이 메롱메롱 혀 내밀기. 혀가 다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써야 되는 그런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표현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엄마가 바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엄마가 반응을 보여주거나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그냥 말이 안 되더라도 따라해주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승윤이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걸 엄마가 조금 변형해서 되받아서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승윤이가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트럭을 알더라고요. 트여, 뭐 트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승윤이가 트여 그러면 엄마가 아 트럭 붕 이렇게 간단하게 아 트럭 빵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승윤이가 엄마 말을 또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말을 늘려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언어 이해를 보시면 이제 좋아하는 책이나 노래를 이용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에 있는 그림을 같이 짚어가면서 이제 사물을 이름을 얘기하고 손가락으로 집게하고 이런 것들을 시키면 되겠고, 좋아하는 노래나 이런 뭐 도구들을 이용해서 소리 자극을 주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승윤이랑 말을 하실 때는 말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짧게, 그리고 굉장히 쉽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얘기했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여러 번 똑같이 반복을 하셔야지 승윤이가 그거를 이해하고 자기도 흉내를 내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언어적으로는 집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승윤이가 이제 매사에 엄마한테 굉장히 의존적이고 본인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길러줘야 되는데, 이 나이가 되면 혼자서 밥도 먹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그런 걸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흘리고 지저분하게 잘 못하더라도 그걸 계속 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 못해도 하면은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승윤이가, 아, 나도 할수 있구나. 이건 내가 하는 일이구나. 그걸 자꾸 만족감을 느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의식도 생기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